내일도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대기는 차츰 메말라가고 있는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강원 영동에는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.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. 내일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. 강원 영동 지역은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강원 영동 북부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. 이 비는 밤에 그 밖에 강원 영동으로 확대돼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.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비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.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에 10에서 40mm, 경북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. 이번 주간 동안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내일부터 모레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. 기온은 평년과 비슷해서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당분간 동해안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는 뚜렷한 비나 눈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더욱 메말라가겠습니다. 가을이 깊어지면서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각종 화재 예방에도 주의해주세요.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.